오늘 시작되는 본문은 119편 137절이 되겠습니다. 137절로부터 14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의가 되십니다. 137절 시작할 때 히브리 알파벳 자데라는 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18번째 알파벳 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숫자로는 90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데는 역시 두 가지 앞에 기록될 때와 단어 뒤에 기록될 때 다른 모양을 가져요. 소리는 같으지만 다른 모양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상형 문자는 마치 사람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필요함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그들은 봅니다. 짜대가 생긴 모양이 물고기를 낚는 낚시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로 보고 있느냐 하면 잡다, 잡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짜대는 짧은 지긋같이 생긴 눈이 앞으로 누웠어요. 거기에 요드가 하나 위에 등어리를 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긴 게 짜대입니다. 눈의 의미는 겸손하고 신실한 일꾼을 상징한다. 거기에 요드가 등어리를 타고 있는 것처럼 단어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일어선 짜대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 앞에 마치 손을 든 것 같다. 짜대가 꼭 무릎 꿇고 손을 딱 든 것 같은 그 모양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손을 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의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짜대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짜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딕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거든요. 또 다른 단어로는 사다카 그러면은 의로운 행동을 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의로운 행동을 하신 공의를 행하신 의인이다. 이 의미가 짜대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의가 되세요. 우리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에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뭐에 완전하다고요? 의에 완전하신 분. 그래서 정의롭고 그분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사야서 4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의를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로 이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의의 나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그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더럽혀졌죠.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 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그의 의로 지으셨고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아담 하나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불의가 드러나고 불의의 종이 되어짐으로써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권세가 불의가 되는 사단에게 다 넘어가고 이 세상은 의가 없이 다 불의한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세우고 그 공의를 나타내러 지은 세상이 즉 의를 나타내고 그 공의로 살도록 지어진 내가 불의만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그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길 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의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 그 자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가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인 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같이 십자가를 치신 것은 불의 한 자가 되어진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들을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의로운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주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만 의로운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불의가 가득해요. 하지만 그 피로 덮여졌을 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피를 뿌리고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으니까 이제 회개했으니까 피 뿌려졌으니까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전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인 타락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아직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은 변화시켜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 삶은 의의 길을 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의의 길을 주님께서 어디서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계속해서 그 의가 나타나고 그 의로운 삶이 되어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으로는 내가 거듭났어도 혼적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대속함을 얻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혼적인 부분이 범죄하기 때문에 자범죄가 나타나고 그 자범죄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죄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피로 덮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혼적인 부분도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사람은 오직 의의 행동을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의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혼적인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죄인의 것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하는 낮아지는 그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낮아짐이 요구되어져요. 낮아짐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해요?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내 마음을 포기하고 죄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낮아짐이 겸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것. 영이 주는 생각으로 영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의지가 발동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혼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변해져가는 것. 이게 낮아짐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는 모습. 말씀을 보내셨을 때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서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는 말.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이제 의인이 돼서 의인의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짜댐은 알렉과 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들은 봐요. 왜냐하면 모양상 비슷한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알렉과 짜댐을 연결해서 이들은 생각을 하는데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 알렛, 이 알렛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짜댐하고의 연결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알렛이 하나님이라면 알렛을 어떤 것으로 보냐? 신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댐을 신부로 본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가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신랑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죠.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그냥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냐. 원래가 하나이셨어요.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창조할 때도 같이 창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땐 성자가 아니었죠. 그냥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로 오신 거예요. 성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의를 계속 드러낸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의로 지었고 그 천지 가운데 그 의를 나타내길 원하셨는데 누가 그 일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가 오셔서 계속 의를 행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의를 계속 행한 것은 그 의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공의가 되어지도록 나타낸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가 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알렉과 사드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상속권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통치자가 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를 보여주셨고 의가 되심을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주시고 하늘에 앉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의 백성이 된 우리들 우리가 그의 교회잖아요.
그의 교회는 뭐예요? 여자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누구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우리도 똑같이 신랑의 뜻을 따라 의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의 신랑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신랑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다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신랑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도 또한 그 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고 의의 길을 가고 우리 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무엇이냐면 의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을 말하냐? 의를 말한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에게서 의의 행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의 행동은 어디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런 사람은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뜻대로 순종할 것을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따라 뭔가 순종을 하려는 것보다 그거를 지킴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지킴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의로워지는 거거든.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굉장히 착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 잘 내고 뭔가 직분 맡은 거 열심히 내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의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의가 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를 내어드리는 삶.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만이 내게서 나타나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뭐예요? 겸손한 자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가 없이 자기를 자꾸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의인의 삶인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에게 순종했어요. 즉 육체의 생각에 순종했어요.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얻어진 어떤 생각과 이론들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모든 생각과 이론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졌다고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감정 이런 걸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이 그 하나님이 의가 되신 것을 나타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순종을 하면 죄의 종,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의에 순종하기를 원했는가?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 세상을 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의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는 그 공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만물은 그 의를 드러내야 돼요. 즉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찬송 불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은 내가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마귀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그 생명을 잉태해서 말씀 앞에 순종한 만큼 생명이 잉태해져서 생명의 열매를 낳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의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의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건 불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의만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제가 18번째 알파벳이잖아요. 근데 18, 이 숫자의 단어가 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바로 생명이죠. 그 피에 생명이 있어서 그 피로 내 제3이 이루어졌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그가 의가 되어지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지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질 것처럼 문인방과 문설주의 666 그 피를 바른 거 합쳐서 18 생명의 문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문이 되어진 집 안에 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 90 그럼 이들은 이 숫자 90을 무엇으로 보냐? 숫자 90은 생명의 완전함으로 봐요. 왜 생명의 완전함이 되어져요? 90이.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90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세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9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그들이 볼 때는 바로 이삭을 낳을 때 그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삭은 어떻게 해서 낳아진 자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자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다 낳을 수 없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고 그 잉태한 것이 드디어는 이 땅에 약속대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삭이 낳을 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돌아온다. 너에게 돌아오는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온 때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생명의 완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이삭을 내 씨라고 한 이 이삭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난 일을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드러내시고 완전한 의, 공의가 되어지도록 하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생명의 완전함을 나타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의미도 이들은 생명의 완전함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의인이죠. 완전한 의인.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라와 같은 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사라도 역시 이삭을 낳음으로 의인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놓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말씀에 순종할 때의 생명이 되어지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어놓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드기라는 단어를 숫자적으로 벌써 짜드는 90이죠. 그 다음에 달렛, 이거는 4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요드가 붙어서 짜드. 그러면 90, 4, 10. 요드는 10이죠.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4가 되죠. 이 104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르라메드라는 단어인데, 르라메드라는 단어는 가르치다, 이런 게 되어져요. 무엇이 우리를 가르쳐요? 진리가, 십자가의 공의가 우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 진리로 인도하는 분,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냐? 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짜지라는 단어에 그 앞에는 구부러져 있고 뒤에는 서 있고, 이러한 의미는 의인이 겸손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나타냈고, 또 일어선 짜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누우셨어요. 무덤 가운데.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붙잡다, 붙잡히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죄에 붙잡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붙잡힌 바 되어졌어요? 생명에 붙잡힌 바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7절에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옳으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시편 89편 14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89편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라. 그러니까 오늘 기자가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옳으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와 공의를 나타내시고 의와 공의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판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의 그 판단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거예요. 그분 앞에 인자와 진실함이 영원히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8절에 이 세편 기자는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말해요.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거들, 그것이 의롭고 신실하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들이 의롭고 신실하시고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들은 의로운 법인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을 받고 받기만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의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데 그 신실이 이걸 지키는데 마음 안에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의롭고 신실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상태가 의롭고 신실한 것이지 마음에는 다른 마음을 꼭 두 마음을 품고 행위로는 뭔가 신실한 것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것은 신실한 것도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대요. 주의 말씀을 잊었다는 건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원수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가 어디에 삼켰다고 말해요? 열정에 삼켰다. 여기서 삼켰다. 이거는 잡혔다. 사로잡혔다. 짜대. 잡았다. 뭐에 잡았어? 그 열정에 나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열정에 잡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뭔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열정이 마음이 그분을 더 사모하고 이 마음이 그분 앞에 매이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여 오히려 덧니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가 열정으로 삼킨 바 되어졌다고 말한 거 붙들려지길 원한다는 건 뭐에 붙들리길 원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기를 원하는 열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가 탄식을 하는 이유는 하늘로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가 탄식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의 처소가 뭐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그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원하는 것으로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입음은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입어서 그의 형상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벗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라 함이라 하면 그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자는 죄 때문에 벗겨진 걸 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고 함께할 때는 벗은 줄을 몰랐어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나니까 내가 벗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덧입지 못한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전부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벗어버린 자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장막이라고 표현된 그의 육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치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하지만 이 육체가
마치 내 짐처럼 탄식을 해요. 여러분, 이 육체가 그렇죠. 언제는 이 육체가 좀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이 육체가 정말 힘들어요.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제가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시간상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뭐예요? 이 육체가 짐인 거예요. 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장막이 되는 이 육체는 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이 참 힘들어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저 영광의 몸을 입을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뭘 원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이지만 이 육은 죽어도 이 내 영혼만큼은 생명에 삼켜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탄식이 뭐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법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육체를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거스르는 것이 또 나를 괴롭히니 탄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 생명 안에서 완전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의 장막이 나를 찾고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이걸 주셨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가 탄식하게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질 것을 보증으로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순종을 할 때 사망은 생명에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생명의 삼핌과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삶, 의로운 삶, 의의 옷을 입었다. 내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착각을 하시지 말고 내가 생명의 삼킴바 되어진 것을 성령으로 매일매일 이겨서 정말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것이 보증이에요. 내가 의의 옷을 입은 보증,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보증, 성령이 이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육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집니다. 그럴 때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의 한 말씀이 이루어져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다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자리처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그날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나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로 그거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정직하고 정결하고 순전하고 이런 모든 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 즉 이 세상에 불의나 악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십자가만을 알고자 한다고 고백하죠. 왜? 그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신약에는 말하지만 20편 기자는 가장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사랑하시나.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냥 무슨 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읽으라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일 뿐이지 이게 읽을 때 달게 먹혀지지도 않고 졸리고 성경만 읽으면 그냥 어떻게 눈이 그렇게 스르르 감기는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할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어요. 정말 달고 오묘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안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흑돌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다라고 한 거나 똑같은 얘기죠. 은은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와 같이 퓨어, 순결해, 죄가 없어, 거룩해, 진리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참으로 귀하고 귀한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는 말씀이니까. 나를 죄에서 건져내는 말씀이니까. 구원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자 사모해서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이 말씀이 얼만큼 순수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질 때 이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도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도록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꿀처럼 입에 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냐? 우리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41절 내가 미쳐나여 멸시를 당하나 즉 뭐예요? 그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비천왕 자같이 오셨어요.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생명이신데 진리이신데 계시이신데 그런데 멸시를 당했어요. 이 시편 기자 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엔 의인인데 그런데 그 자신이 미천한 자같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천하고 멸시를 당한 것 같았으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라는 걸 나타낸 것을 이가 이제 깨달아 알아지니 나는 주의 말씀만 있으면 저들이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나를 비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의로 여기시니 나는 이 법도만을 잊지 아니하고 그 여전이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 번역에는 빠졌어요. 여전히 이러한 멸시 속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만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 안에서 살기를 원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주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그냥 오직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처럼 나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주의 의가 영원하고 주의 율법은 진리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의가 되어지고 그 진리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도로 이와 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어떻게 의가 되어져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자기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디도 3장 7절의 말씀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계속 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가요? 그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생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 의의 길만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자기 안에 새겨져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143절을 보면 환난과 고통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나의 기쁨이니다. 이와 같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16절. 우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서로 대할 때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라고 말해요? 선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잘 아시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이 나에게 악을 대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선으로 대하면 나는 항상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악을 대하는 자들을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내가 대신 여기서 부글부글 분노하고 아니면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니 우리 마음은 그들에게 선을 대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환난과 그 고통이 미쳤지만 그는 그 계명 때문에 즐겁고 기쁜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아무리 내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환이 와도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그 구원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나타났어요. 구원을 이가 받은 걸 무엇으로 볼 수 있어?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그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심령은 구원을 맛봤으니 기쁜 거죠. 그래서 144절 주의 증거들을 의는 영원한 의라고 거기에 내게 명철을 주시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 명철을 주시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해달라고. 주의 증거들이 의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명철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의가 영원한 의인 거 믿으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는 영원한 의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의인 것을 이는 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게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 그 말씀이 의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정도로 깨닫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도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자, 토라를 너희들이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읊조리는데 이것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자 원하면 성경을 깨달아 알고 싶어서 주님께 내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싶어서 읽고 읽고 읽으면서 구약의 이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어디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를 깨달은 자들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것이 바로 그 구약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믿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의의 왕이시라고 말한 이유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의의 왕이신 이유는 왕이 의이면 왕만 의가 아니라 나라도 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도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의요. 그 의로 천지 공의를 판단하시고 이 세상이 다 의의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불의한 세상이 되었으니 이 불의를 판단하시고 이제 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불의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 거한 자, 의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의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사딕 의의 하나님, 자데카 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천지를 의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도 의와 공의가 기초인데 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데
아버지여 그 의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하셨고 그 의를 얻은 자들은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그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에 순종을 하고 불의 가운데 행하면서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부르고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정말 말은 하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엔 불의로 가득하고 악독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이 우리 심령 속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힘입고 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 의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오직 의를 따라서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고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오직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주여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잘 받아 먹어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